그러면 어떤 내용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친구들이 앉아서 카드 게임을 한다. 막 옆에 사람 패가 뭐가 들어왔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카드 게임의 그 원리가 사실은 기업들 간이나 또는 또 지금 한국, 미국 FTA 같은 이런 그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그 전략적 그것도 저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투사해서 결과를 예측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분석해보고 나는 뭐한 경작자이다. 아, 어떻게 예. 선생님 자신을 갖다가 정리하시겠어요? 누가 들으면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저는 철부지 같은 경제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어떤 변수가 바뀌면 어떤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학은 사실은 심각한 학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리고 좀 후리한 마음에서 약간 그 약간 철부지처럼 학문적 호기심으로 인간 행동을 연구해보자. 경제학자로 살아가면서 예. 보시는 수학이란 예. 스토리텔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뭐 가정을 꾸려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것이며 오늘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살 것이며 경제학은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자 만든 건데 백화점에 들어간 여성이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수학 공식이 이런 수학 공식을 가진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런 수학 공식의 물건들이 있는 걸 보면 아, 구두는 몇 켤레 살 거고 모자는 한 개 살 거고 인간의 경제 활동을 이렇게 서술하고 풀이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장 멋있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수학이다. 저는 그것을